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장님, 저 카페인이 사실 잘안 맞아요. 거짓말 아닌가? 지금까지 잘 먹었잖아. 진짜로요. 그래서 막 심장도 두근거릴 때도 있고요. 밤에 잠도 못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좀 적은 것, 그리고 커피 말고 좀 새로운 게 먹고 싶습니다. 뭐 요즘 아무래도 뭐 카페인, 디카페인 커피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되는데 네. 또 커피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그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바로 요것? 그렇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대요. 멀리서 굉장히 멀리서 왔네요. 왔어요. 그 무카페인. 무카페인이 바로 루이보스 차입니다. 그런데 뭐 루이보스는 또 티백이나 이거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에스프레소 기계로 추출한다는 거. 와, 대박. 예, 다른 기계도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에스프레소 기계로 이 차를 추출한다는 거. 아,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활용하기 너무 그렇죠, 그렇죠.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차도 즐기시고 차도 좋아하시고 카페인이 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또 얼마나 굉장히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막상 해보니까 정말 커피하고도 똑같고 커피랑 똑같다고요? 커피하고 만드는 레시피가 똑같다고. 아,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우리가 우리 있겠구나. 방송을 많이 했죠, 그죠? 네. 그 만들 때 메뉴 만들 때 방송했던 그 레시피 그대로 거기에 커피 대신에 에스프레소 대신에 이 루이보스 차를 쓰기만 되는 거죠. 아, 여기다가 그렇죠. 얘를 넣고. 그렇죠. 와, 신기하다. 네. 아, 예전에 본것 같아요. 진짜 다른 잠깐 들었었죠. 프랜차이즈에서도 티를 머신을 울렸던 게 있었던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오, 근데 이런 루이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뭐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이 시청을 많이 하시면 그 내용들이 재료만 바꾸면 되는데 굉장히 레시피 찾기가 신메뉴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래서 이 메뉴를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커피 메뉴 대신에 그 커피 메뉴에 커피 대신에 바로 이 루리보스 차를 넣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기대돼요. 아,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뭐 저희 커피 메뉴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에스프레소 대신에 루이보스를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계로 한번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우리가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카푸치노, 그다음에 카페 라떼, 라떼 마키아토 있죠. 그요한네 가지 정도는 제가 만드시면 아 정말 커피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메리카노, 루이보스 아메리카노하고 루이보스 카푸치노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보스. 그래서 사용량도 여러분께서 커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어때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바스켓 필터입니다. 커피 추출하는 바스켓 필터입니다.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어져 있죠. 근데 이건 어때요? 루이보스 추출할 수 있는 전용 필터입니다. 어때요? 구멍 수가 틀리죠? 아무래도 커피는 조민하게 갈아서 천천히 빠져나가지만 루이보스는 어때요? 입자가 아주 곱게 커피처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굵게 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구멍 수가 좀 적은데 꼭 이걸로 안 하시 있으면 이걸로 하시고 없다면 이걸로 추출해도 아주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제가 전용 필터가 있으니까 이 필터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4g 정도를 담겠습니다. 이렇게 루이보스는 에스프레소 타입으로 지금 만든 커피 제로고 뭐 드립으로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차 형태로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에스프레소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민하게 갈아놨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꼭 캠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정도는 다져주는 게 그래도 공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추출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입력된 양만큼 루이보스 에스프레소, 레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색깔 자체가 어때요? 조금 붉은색이었던 색깔을 이제 띠가 됩니다. 이름도 바로 레드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제가 카푸치노 우리 카페 그 커피로 만들듯이 똑같이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메리카노. 자, 붓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일반 티, 여러분 티처럼 즐길 수 있는 레드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어때요? 지금 제가 만든 거 보니까 어때요? 커피하고 어때요? 만들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죠. 이걸 통해서 라떼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 이거 지금 맛봐도 돼요? 예, 지금 맛보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영상에는 커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붉은빛이 감도는 상태입니다. 오, 와,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고 향이 은은하게 나요. 와, 이거 맛있다. 이번에는 오, 맛이 좋으니 기대감이 상승합니다요. 카푸치노를 마셔보겠습니다. 자, 저는 라떼 마키아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마키아토. 원장님은 열심히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고 계십니다. 와. 라떼 마키아토는 여러분들이 늘 제가 커피 통해서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만드는 거 보면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탈을 추출한다는 거. 근데 제가 좀 전에 먹었던 이 카푸치노 얘도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와, 엄청 고소하고 향 되게 좋다. 와, 와, 이거 너무 좋다. 제가 또 이렇게 저분이 또 추출된 동안한테요 우유하고 우유거품이 분리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이쪽은 라떼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루이버스 레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라떼 만들듯이 제가 요로는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없는 루이버스 라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색깔 자체가 어때요? 그 우리가 커피색은 갈색인데 어때요? 얘는 어때요? 레드, 붉은 네. 계열이니까 어때요? 그래서 레드 에스프레소가 되겠죠. 맛있어 보여요. 자, 이제 라떼 마키아토. 똑같이 우유에다가 어때요? 루이버스 티로 어때요? 마크하다. 그래서 한번 옆쪽에다가 제가 한번 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겠습니다. 오! 어때요? 커피하고 어떻게 똑같죠? 예, 똑같죠.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메뉴, 뭐, 이거 드셨지만, 그렇죠. 왜냐면, 루이보스 라떼, 루이보스 마키아토, 라떼 마키아토, 루이보스 카푸치노, 루이보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네. 완성됐습니다. 네, 어때요? 커피 메뉴하고 같지 않나요? 완전 똑같아요. 그죠. 그냥 어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기본 내용물들은 우유라든가 물은 똑같지만 기본적 내용물은 커피는 네. 안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요. 네. 아까 여기 아메리카노하고 카푸치노 드셔보셨죠? 네. 그럼 이쪽에 한번 또 네네. 드셔보실까요? 라떼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 카푸치노는 좀 농도가? 좀 더 진하고 그죠 똑같죠 커피하고 똑같죠 네.
약간 그 밀크티 먹는 느낌인데 향이 루이보스 향이에요. 어때요? 오늘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비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1.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제가 교육하지 말고 바리스타 할까요? 추천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 원장 할 테니까 원장님 바리스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리가 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자리가. 어떻게 이것도 뭐 드셔보신 거 어때요? 너무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별로 그러니까 루이보스 향이 좀 강하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강한 느낌을 생각하고 먹었는데 부드럽고 잘 어우러지는 메뉴가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부드러운 걸로 한다면 어떻게요? 리스트레토처럼.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 버튼을 사용해서 추출했는데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하면 리스트레토, 좀 더 강한 걸로 하면 룽거 버튼을 추출하면 네. 이 루이보스로도 똑같이 그렇게 추출할 수 있답니다. 아 그렇네요. 원장님 이 향상 커피도 만드시면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도 뭐 지금 방금 라떼마켓도 설명한다면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어서. 그죠. 네. 이렇게 첫 번째는 따로 국밥처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품 따로, 루이보스 따로, 우유 따로. 그래서 입안에서 믹싱해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때요? 이제 저어서 먹으면 되겠죠. 저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어떤 뭐 분이 많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섞였기 때문에 또 어떤 다 섞인 맛으로 들 수 있고 섞여서 전체적으로 먹자마자 딱 단맛이 느껴지고 섞기 전에는 루이보스 향이 강하다가 끝에 살짝 단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입안에서 좀 다양하게 풍미를 느끼려면 안 저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여러분 뭐 또 취향이겠죠. 그것도 뭐 국밥을 맛도 갈 수 없지요. 아, 네, 그렇죠. 취향에 따라 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라떼는 요런 뭐 둘 같이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어때요? 설탕을 넣어서 드셔도 되고 네. 아니면 요 앞에 드셔도요. 이런 향시럽을 넣어서 드실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걸 한번 넣어드릴까요? 저는 바닐라, 캐러멜, 헤이즐넛. 저는 캐러멜. 캐러멜.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을수록 캐러멜을 좋아하고 네. 나이가 들수록 역시 헤이즐넛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원장님 헤이즐넛 좋아하시죠? 저는 둘 다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캐러멜. 제가 10ml를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루이보스 향도 강하지만 어떻게 또 캐러멜 맛던 향도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조화가 또 이렇게 어우러져서 커피에 캐러멜 라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당도가 좀 떨어지죠. 당도 괜찮아? 시럽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달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캐러멜을 좀 더 많이 넣게 되면 아무래도 캐러멜 향이 너무 강해져 버리겠죠. 네. 그래서 어때요? 당도는 이걸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구나. 시럽 자체가 당도가 있어서 달 줄 알았는데 향만 좀 날 뿐이에요. 생각보다 달지 네. 않아요. 그래서 시럽을 당도를 잡기 위해서 시럽을 뭐 20ml 이렇게 넣어버리면 당도는 잡히나 이제 캐러멜 향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루이보스 향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탕과 같이 겸하면 아주 당도 잡고 캐러멜과 또 루이보스 향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움 되겠죠. 네, 이거네요. 맛있어요. 근데 설탕 안 넣어도 맛있고 넣어도 맛있고. 자, 여기 이제 카푸치노는 뭐 우리 방송을 했었죠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냥 마셔도 되지만 이렇게 설탕을 뿌려서. 이거죠. 설탕을 뿌려서. 저 이 스푼으로 먹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먹지 않았으니까. 자, 이걸로 이제 거품부터 떠서 드시는 거죠. 커피 설탕 같이. 아, 이거죠, 이거. 그렇죠. 루이보스가 묻어 있는 거품을. 네, 같이 떠서. 네. 설탕 너무 많이 떴어. 달아. 자, 이렇게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라떼처럼 또 저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옆에서 설탕 씹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설탕 있는 곳을 많이 떠가지고 너무 과하게 단데 적당히 뿌려갖고 먹으면. 그 거품은 그렇죠. 향이 나고 설탕이 씹히면서 단맛이 조금씩 씹힐 때마다 느껴져서 그 맛이 되게 좋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루이보스.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또 그 차 종류고 또 중요한 건 어때요? 무카페인이라는 거. 진짜. 그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임산물도 먹어도 문제가 없는 또 이런 뭐 이런 관절에도 굉장히 좋다는 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루이보스 여러분께 한번 또 접해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저녁 때 카페인 먹으면 잠을 못 자서 사실 밤에 먹고 싶은 음료들이 좀 한정이 됐었거든요. 술을 잘 못 먹게 돼가지고 원래는 잘 먹지만 그렇죠. 잘 먹지만 운동하다 보면 마라톤하다 보니까 그죠. 마라톤하다 보니까 잘 안 먹죠. 네. 그래서 네 대체 음료를 막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죠. 그것도 기계로 뽑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저희 집엔 기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드립으로 이렇게 되고 핸드 드립으로요? 모카포트도 되고 또 터키식 커피 그걸로도 터키식 되고. 커피로요? 그럼요. 다리면 되니까. 와 대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 집 방송할 때 썼던 모든 추출법이 이걸로 다 된다는 거죠. 저희는 오늘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으니까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제 뽑은 거고 이런 이제 업소에서는 이걸 써야겠지만 집에 또 가정용 기계가 있다면 가정용 기계로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고. 오 그렇구나.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업장에서는 여기서 똑같이 커피도 쓰고 얘도 쓰고 그러면 향이 너무 겹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작년에 또 커피 기계 할 때 제가 스팀 청소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적 있죠. 바로 이 스팀 청소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없으면 이제 일반 솔로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겠지만 뭐 이런 것들 다 이제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팀을 틀고 물을 흘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훔쳐주면 이 사이에 있던 그 향이 빠져나옵니다. 물론 뭐 100%라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싹 절제 때문에 다음번에 커피 추출할 때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긴 어차피 여기 청소할 때도 약품 쓰는데 약품 냄새도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약품도 깨끗이 헹궈내고 추출하고 나면은 이제 깨끗이 또 제거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포트필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로. 잘 보이세요? 포트필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때요? 여기 남아있는 어차피 매장에서 따로 있으면 그 루이버스 채용 포트필터 따로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저 비용으로 또 어때요? 커피하고 이런 차를 같이 추출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또 있겠죠. 네, 진짜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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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되시면 여러분 꼭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아마 복경적으로 여러분께서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의 사이트 보면 그 어라운지라는 또 온라인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아, 네네. 엄청 아마 어라운지 쇼핑몰에서 이 루이보스를 판매를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마 거기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우와. 이거 근데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또 뭐 해야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작한 거 뭐 이렇게 핫을 보여줬으니까 항상 우리는 여름과 겨울이 있으니 또 핫이 있으면 당연히 아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스로 네, 아이스도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